우리가 그동안 요한일서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요한일서의 마지막 시간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5장으로 오면 세 가지의 확신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죠. 하나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생의 길이 열리는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누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요한일서를 기록했던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화는 생명,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그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기도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도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향해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알면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들을 그분으로부터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갖는 확신이 있는데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엇이든지 어떠한 거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져야 될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확신입니다. 담대함입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무엇이든지 어떤 거든지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조건이 있어요. 앞에 그 이렇게 조건인데 그게 뭐냐면 그분의 뜻을 따라서 구하면 요것만 없으면 더 금상첨만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해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한다는 이거가 좀 없으면 더 좋았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우리가 안전하고 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는 이게 좋아서 막 기도하는데 그게 좋은 건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은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되기를 막 구했는데 또 안 된 게 있어요. 뭐 아주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나를 괴롭히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눈이 하나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때 그때는 너무 그 마음이 있어서 그게 좋아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서 그 눈 하나 없애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 생각한 거예요. 후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한다는 이 조건이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거가 사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면서 우리에게 축복되어진 거죠.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 은혜의 말씀입니까?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아, 이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준 거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거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기도를 안 하면 이게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르고,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내게 준 건지 안 준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조건이지만 뜻대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할 때 안 되면 이게 아직은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 나 싫어하나 봐,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봐, 하나님 내 기도에 이 귀를 막으셨나 봐, 그런 걸로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런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더 확실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 소원 성취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기도는 나의 필요나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미신들 또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거는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성을 많이 들이면, 내가 지성을 쌓으면 하늘이 감동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신적인 거는 뭐냐면 내 노력, 내 정성, 내 열심이 그 기도 응답을 받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는 그런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성을 많이 들이면 하나님이 들어주고, 정성을 안 들이면 안 돼.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그 기도가 나의 어떤 정성과 열심 때문에 되어지는 거를 주장하는 거라면, 이 말씀이 우리가 가르쳐주는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 생각, 하나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맞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그냥 뚝딱하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알라딘의 잔이처럼 주인님 뭘 원합니까? 그럼 내가 말하면 다 들어주는 그런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기도는 내 마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일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계획이에요.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기가 두려우신 거예요. 무서우신 거예요.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막 하는데 얼마나 애타게 하셨는지 그 땅이 핏방울처럼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온 힘을 다하여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잔을 좀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런데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뜻대로 안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뜻대로 안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셨지만 그러나 3일 후에 그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부활시키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했을 거예요. 하늘 위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셨어요. 높여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은 힘들지는 모르지만 또 그 응답이 안 돼서 우리가 답답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이루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돌아보면 그것이 내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뜻에 따라 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한다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많이 느끼지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내용이 바뀔 때가 있어요. 나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그래도 이 좋은 대학에 적어도 이 정도 대학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기도를 이제 하다 보니까 뭐 공부도 안 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래도 서울에 있는 좀 이렇게 2호선 정도의 그런 학교는 좀 이렇게 하다 또 양기 기도하면서 아 그게 아닌 것 같고 그냥 하나님 그러면 우리 아이가 대학에만 가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또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잘 지내는 거 또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우리 청소년들 굉장히 방황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데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구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 이제 이 선배 신앙인 가운데, 가장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은 분 중에 한 분이 조지 밀러라는 목사님인데, 영국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주저하시는 믿음을 돌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을 따라가는 거다 그랬어요. 기도가 뭔가? 기도는 내 뜻을 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땅 가운데 이루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알아서 그만 하시면 되지 뭐 내가 뭐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그 뜻을 그 계획을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인 거예요. 지금 딱 생각나는 예화가 있는데 예화가 아니라 근데 제가 레고를 굉장히 좋아해요. 레고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거를 우리 애한테 막 이렇게 사주고 막 이렇게 너 이거 해봐라 해봐라 하는데요. 근데 우리 아이는 사실 레고 같은 거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총 같은 거, 칼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건 나쁜 거야. 그런 건 좋은 거 아니야. 이 레고가 좋아했는데 안 해요. 그럼 그 레고를 제가 사가지고 그거 누가 조립하느냐? 제가 밤새면서 이렇게 해요. 그거 이제 아침에 애한테 딱 줘요. 이거 멋있지. 여러분 내고 우습게 보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좀 단계가 높은 거는 그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어려운데 제가 그거 해서 아예 아무 도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좋아하는 그 레고가 있어요. 나는 좋아하지 않지만 내가 레고를 좋아해서 아빠 이거를 나하고 같이 해줘 하면서 같이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제 우리 아이는 그렇게 안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는 하나님 이 세상에 해야 될 그 많은 일을 가지고 또 내 어려움을 가지고 내 이 자녀의 어려움, 이 가정, 내 사업의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거를 나누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거죠.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 가정,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같이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는 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가 반응하고 또 우리가 복주고 또 그러면서 다시 구하고 우리의 그 아픔을 구하고 우리의 걱정을 구하고 우리의 도움 필요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가시는 거죠.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습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4절에 다 들어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무엇이든지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 안 되는가, 왜 문제가 있는가, 어려운가에 대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도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는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예, 자기의 형제가 죄를 짓는 걸 보거든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이 죄는 사망 아닙니까? 죄는 우리를 파괴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 그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품고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내가 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귀가 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를 가지면 하나님 내게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이 물병에 이 잔에 이 물이 들어 있는데 여러분 이 잔 안에 막 흙이 들어 있고 막 이렇게 지저분한 게 있으면 여기다가 물을 붓지 않잖아요. 먼저 이걸 닦아낸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물을 부어서 그래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지저분한 죄와 더러운 죄가 있으면 그거를 먼저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씻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손이 너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귀가 너무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을 뿐이다. 너희의 잘못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그분의 귀가 둔하신 것도 아니고 너희와 하나님 사이 그 죄가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너희의 잘못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 들을 수가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게 제일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면서 나의 죄를 회개한다. 먼저 나를 깨끗이 해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또 죄를 가진 형제를 위하여 중보기도 할 때 그 죄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두 번째 보니까 이 죄는, 모든 죄는 사망에 이릅니다. 모든 죄는 다 결과는 사망에 이르고 심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봤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 가운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인가?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의 모든 죄와 신성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죄는 사함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모독하는 게 뭐냐?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열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성령을 모독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 신앙을 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모셔드리지도 않는 사람에게는 그 죄는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고 시험, 그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는 결국 불신앙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모욕하고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도 없고 주님께 나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는 사함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조지 밀러는 아주 기도응답을 많이 받은 분인데 근데 그분이 다 기도응답을 받았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한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그 친구가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조지 밀러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63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아직도 안 믿는 친구가 있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어떻게 됐는가? 나중에 조지 밀러 목사님이 천국에 가셨을 때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그 장례식에 그 친구가 참석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해할 것은 먼저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그 죄가 하나님을 갈라놓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그 확신 14절 말씀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죄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에 대한 사도 요한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께서 그를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참되신 분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녀들이여 우상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여기 보면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권면하면서 알매 될 우리가 안다. 우리 세 번 안다고 얘기하잖아요. 18절, 19절, 20절에 우리가 압니다. 뭘 아는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또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아는가?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악한 자에게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까? 세상에게 속해 있습니까? 이제 뭐 대답은 안 하시는데 이제 대답을 하셔도 돼요. 예, 제가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께 분명하게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사단에게 속해 있으십니까? 예, 하나님에게 속해 있죠. 아멘.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을 알아야죠. 또 여기 보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은혜를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워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역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축복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구하라. 그리함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 요한복음 15장 7절하고 요한일서 5장 14절 이 두 구절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의 얘기예요. 여기도 보세요. 여기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조건이 있죠. 일단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게 조건이에요. 근데 이게 없으면 진짜 금상첨화인데 근데 이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자세히 생각해보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구원받지도 못하고 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 내가 구하는 거 원하는 거 다 들어준다고 이루어지는 거 그게 축복일까요? 정작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게 꼭 축복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 예수님도 안 믿고 그리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아주 안 좋아요. 근데 건강해요. 또 그런데 또 막 돈도 많아요. 막 또 막 이렇게 그 이렇게 권력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잘 나가요. 그러면 좀 우리 마음이 어렵잖아요. 왜 저 사람은 예수님도 안 믿고 또 말씀에도 어긋나게 살아가고 나쁜 것도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잘 될까? 여러분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더 교만해져서 난 하나님 필요도 없어. 하나님 안 믿어도 내가 이렇게 잘 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잘 사는 거가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그 잘 사는 걸로 하나님 안 믿으면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받은 이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 하나님 안 믿어도 내 건강하잖아. 그렇다면 그 건강이 그분에게는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아프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울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께 나았다면 나의 그 고난과 나의 그 약함과 어려움이 그게 더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더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게요. 너희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 신앙이 이 순예배가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귀한 것은 우리가 이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21절에 우상을 멀리하라고 우상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견문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건 다 우상이에요.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하는 마음, 갖는 그 욕심적인 마음들이에요. 그거가 다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물론 이상한 뭐 물건 같이 세워놓은 것들, 뭐 나무나 뭐 이렇게 별이나 뭐 그런 것도 우상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우상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향한 우리의 마음을 뺏어서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주목하게 만드는 건 다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 나가게 못하게 만드는 거 우상입니다. 우리가 운동하는 거 좋습니다. 운동하는 거 괜찮은데 근데 그 운동에 너무 빠져서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 믿는 것도 어긋난다면 바로 그 운동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취미가 좋은데 그 취미에 빠져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잊어버리면 그것도 이렇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제가 흥분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에, 저는 새벽 예배를, 우리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뭐, 사람들, 누가 이 새벽 예배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 힘들게 하는가, 뭐, 저 그러지 않았었어요. 뭐, 이렇게 그러지 않고 늘 있었는데, 근데 제가 미국에 얼마 전에 오늘 이렇게 있을 때, 24시라는 이렇게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즌이 나와서 이제 그걸 이렇게 보는데, 새벽 예배 갈 시간이 된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누가 이 새벽 예배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걸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만약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좋죠.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에 매여서 혹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겨야죠. 부모님 잘 공경해야죠. 그게 계명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나 그 부모를 섬기고 공경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러면 그 부모가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재물 우리에게 필요하죠. 돈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이 그 재물 때문에 내가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하게 방해되면 그 재물이 또한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상을 멀리하라고, 우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의 확신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증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러운 죄가 있으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상이 있으면 그 우상을 우리는 멀리해서 우리 자신을 지켜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온전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재하시고 응답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승리의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